저는 국립미술박물관 전시운영가 김희자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국립미술박물관 소장품은 상설전시관 3회 전시된 간모여제도입니다. 먼저 간모여제도는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사당이 없거나 외지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제사를 모시는 대상자를 상징하는 지방을 붙이기 위해 사용한 그림으로 사당도라고도 합니다. 간모여제도의 간모여제의 뜻은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그의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의미로 사당에 모신 조상신을 받드는 후손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리학을 지배인형으로 삼은 조선은 제사를 중요시했고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주를 모시는 장소인 사당 역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대부가 아닌 일반 서민들이 사당을 짓기는 쉽지 않았고 사대부들 역시 부임지가 바뀔 때마다 사당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간모여제도가 등장하였다고 추측됩니다. 이제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설전시관 3회 전시된 이 간모여제도는 족좌형으로 그림의 사당 중앙에는 지방을 붙일 수 있도록 신의 형태의 자리를 비워놓았고 신의 자리 앞에는 향압과 향로가 올려져 있습니다. 향압과 향로는 제사를 지낼 때 강신을 위한 도구로 후손이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이 제사의 장소로 찾아오도록 향을 피웠습니다. 신의 자리 하단에는 연꽃이 있습니다. 연꽃은 불교의 꽃으로 윤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유교에서는 창빈과 고고함에 비유되었고 도교에서는 신선이 지니고 다니는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시선을 주위로 돌리면 사당 건물 주변으로 대나무, 소나무, 파초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 대나무와 소나무는 선비의 기계와 절개, 장수 또는 효를 상징합니다. 담장에는 기쁠 희가 나란히 붙은 기쁨 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쌍이희라고도 불리던 이 글자는 축하와 기원을 뜻하는 단어로 공예품, 가구, 그릇 등에 새겨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모여제도는 제사를 위해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간모여제도는 유교문화의 산물인 동시에 간모여제도에 그려진 여러 소재들, 즉 나무, 꽃, 재구, 장식들은 단순한 장식 요소가 아닌 장수와 기복의 의미들을 담은 상징물로 그려졌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 장수와 기복, 후손의 번성 등이 복합적으로 그려진 간모여제도는 옛 사람들에게는 의지처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이 간모여제도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